우유 딸기. 딸기는 케이크 동생 딸기. 이렇게 하고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귀엽죠? 딸기가 조금만 커져서 딸기 맛이 많이 나올 텐데, 생크림도 제거하고 먹는 거니까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향기 좋아. 딸기 맛 별로 안 나는데 향기가 좋고 얼음도 튀어나와서 맛있어요. 맛있어. 디저트로 딱. 나중에 약간 딸기 우유 맛도 나. 색딸기 알려서 맛있는 거구나. 나중에 돈 만나면 색딸기 우유 하나 먹고 싶다. 맛있어. 이렇게 잡채에 있던 고기들이 나면 점심 배고파요. 맛있겠죠? 기름 동동이라도. 맛있긴 하겠다. 배고파. 이거 먹을 거예요. 사고가루를 뒤덮은 봉투를 봉지를 씻고 있는데 물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물이 지금 1L? 네, 거의 반 정도 들어갔거든요. 라면은 다 먹었고 좀 더럽고 섞으면 예쁜데 이제 좀 빨아야 될 것 같아요. 비닐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담그고 씻고 있거든요. 사고가루를 좀 문제는 제거하고 닦아주고요. 라면 다 저장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거 다 씻어놨어 거의? 이런 게 재밌어. 소리도 그렇고 사고가루가 물에 들어가면 은근 잘 씻겨나가가지고 깨끗하게 잘 씻었습니다. 이제 이거 접어서 화단도 올려서 만들잖아요. 말릴 거예요. 이거 말리고 일단 이 봉투 안에다 넣어야 되니까 재료를 말려서 넣어주세요. 어제는 그냥 스티커 만들어서, 아니 스티커랜다 손꽃 스티커로 만들어서 회사에서 좀 잘라가지고 완성을 했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맨날 놀아서만 고마워요. 제가 제일 피곤해요. 이번 달에 마감주가 진짜 월초랑 월말이 제일 힘들어서 저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밥 먹고 잠만 자고 엄마 생신이거든요. 근데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엄마한테 드리면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냥. 그래서 오늘 딱 비닐 다 제조됐고 머리카락 치우고 짜잔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던 통에다 집어넣을게요. 갈고 이렇게 동굴랑 같이 이렇게 깨끗하죠? 깔끔하니 좋다. 그리고 근데 다른 거 조금 그 도자캡이랑 수저캡이 두 개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수저캡이 있어갖고 도자캡 소고기 많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 많네 얘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수저캡을 꺼내서 잘 세탁해줄게요. 약간의 느낌. 근데 이게 얘네다가 좀 더러워 보여도 넣고 똥물처럼 물을 했는데 이렇게 섞어주면 잘 떨어져요. 생각보다 이거 나름 괜찮아. 이거 다 치우면 잘 말려서 보관해줄게요. 화장 다 해야지. 맨날 밀어주니까 안 하게 돼. 굳이 이 바구니에다를 씻으면 보관하는데 화장실에서 정하면 또 지저분해지고 귀찮아지니까 한 번 이렇게 떨어내면 잘 돼. 세척이 잘 돼요. 흙탕물로 굉장히 변하거든요. 발굽 키트가 재밌긴 한데 이게 좀 귀찮아. 문제가 조금. 근데 저 섞고 구하는 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섞고물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슬라임처럼 만들어보고 싶은데 섞고가 좀 굳어가지고 물에 녹이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그릇에 물을 섞어야지. 쑥쑥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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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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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쑥쑥쑥 이제 하나 닦아줍시다. 이거만 씻어도 뭐 한 10분 넘게 지나겠는데 씻기는 데도 재미가 있었는데 얘도 같이 씻겨나. 이게 더러운 물 같아도 소금으로 사이에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약간 식탁물 느낌. 이제
닦아내고요. 가루 뭉쳐진 것들도 닦아내야 되는데, 이거 번거가 툭툭툭 문질러주면, 덩어리 정도 보면, 여기 덩어리 뒤에 이렇게 문질러주면, 해주면, 닦아내가면, 살짝 닦아내가면 되겠죠? 됐다. 그리고 키트, 여기 들어가서, 예쁘게. 아, 올려놔요, 이렇게. 이 부분에 흙탕물을 많이 없어졌어. 좋은데? 얘를 꺼내고, 남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닦아내요. 나르잔. 비닐이 깨끗해. 이렇게 해서, 항상, 얘를 적어가지고, 깨끗하게 적으면, 좋아보는 것도 있으니까 좋아보는 것 할게요. 그리고 아이고 잠시만요. 짠! 어제 회사에서 짠나는 거 회사에서 막 붙이고 그런 거 춘식이 바나나가 놀러나 그 다음에 등골 원숭이 인형이 붙어있고 등골 원숭이 시나무로 그냥 코팅을 안 했어요. 비닐이 너무 약하더라. 커피우유 춘식 너무 맛있죠? 이게 짠 거 이렇게 여기 키링 붙어있던 애들 짱귀여워. 서울 막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바나나 우유. 만들어봤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비닐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거 오래 시간 없을 것 같아. 자기 전에 하고 갈 거. 그리고 이 물은 아 콧물 나. 이 물은 어디 갔으냐. 일단 좀 깨끗해졌어. 씻어냈어. 그렇긴 한데 이 섞어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따로 이렇게 꿀통인데 섞어만 따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기다 버릴게요. 왜냐면 이걸 따로 버려도 되긴 해. 아무데나 막 버려도 되긴 하는데 아이 머리카락. 근데 얘가 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덩어리 집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서 좀 버려오는데 처리는 섞어 모아놓은 쪽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갖다 버려줄게요. 오, 물 가득 찼어. 더러워. 이거 모아서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포물은 여기 있는 물 떠서 재활용해서 버려도 되긴 하는데 지저분하니까 사실 물로 닦아내는 것도 좋지만 아, 콧물 나. 천이나 수건 닦아내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빨아야 되는 수건이니까. 아이고, 뜯음이 나고. 어차피 닦아야 되는 수건. 엄마가 보면 등짝 스매싱이 날릴 것 같아. 수건으로 닦아내기. 물, 사실 물로 한 번 더 이렇게 헹궈갖고, 삐딱하게 깨끗해지는데. 괜찮아요? 빨면 되니까 뭐, 부탁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부탁합니다. 흙탕물 모아놓은 것 같아요. 수건을 얼룩지고 있어. 불쌍한 수건. 오늘 엄마 생신이라 그래도 제가 케이크를 먹었거든요. 진짜 짱 맛있었어. 근데 엄마 거가 더 이상 손에 못 대니까 더 슬프더라고. 항상 생크림 케이크 먹고 싶다. 얘는 치우고 물이 많으니까 이제 속고가 조금 녹을래요. 부셔지면 녹겠지. 부셔지면 나중에 갖다 버려. 그리고 친구가 보니까 천천히 케이블 커버거든요. 여기다가 닦아주면 방수가 잘 돼서 좋아요. 그리고 수건 치우고 먹은 젓가락이나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치워주고요. 여기에 다시 다 깨끗이 치웠으니까 디스테스트 마음이 밝아두고 안 쓰는 빈대 비닐, 이건 음식도 없는 비닐인데 닦아서 써야 돼요. 아니면 그냥 쓰면 안 돼. 더러워. 쓸게 닦아놓고요. 그리고 안 쓰는 식구들인데 이거는 식구들이라는 게 아니면 이거는 뜨는 게 없어요. 사실 여기는 그러다가 꺼내지 않는 안주로 쓸 거예요. 더러우니까 똑같은 거 먹으면 더러워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스티커 없는 거 아니야? 아, 닦는다고 했죠? 아,
안 짜는 먹었는데 나중에 조명 되는데 이 아이템 넣어주면 딱이겠지? 그리고 치워주세요. 저거 쳐다가 전에 정리 왔어. 그리고 안 먹는 간장이나 이런 거 먹을 거예요. 아, 오늘 인형 완성하고 수제 거도 자르고 할 거 다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고 피곤해.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 주말에? 그리고 만든 공룡 너무 귀여워. 이빨이 이렇게 속 턱 벌리니까 뜯어져갖고 다시 붙였어요, 접착제로. 근데 좀 덜 굳었나봐. 이 부분이 붙어버렸어. 약간 허술한 듯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요. 이 턱을 벌리니까 툭하고 찢어져서 약간 약하더라고. 한 두 번, 세 번 열다 닫았다 하니까 나중에 좀 더 굳으면 갖고 놀 거예요. 귀엽죠? 이 방울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또 들어온 거 둘도 뭐가 치워야 되고 안 먹었다가 이런 거 버려야 돼.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스크 정리는 완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고가루로 뒤덮은 봉투를 봉지를 씻고 있는데 물이 좀 많이 들어갔어. 물이 지금 1리터? 네, 거의 반 정도 들어갔거든요. 나는 다 먹었고 더럽고 섞으면 근데 이제 약간 빨아야 될 것 같아. 비닐을 제가 좀 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물에 담그고 씻고 있거든요. 석고가루가 좀 문제는 제가 닦아주고 나는 다 저항에서 빼라고 합니다. 이거 다 씻어놨어 거의? 이런 게 재밌어. 소리도 그렇고 석고가루가 물에 들어가면 은근 잘 씻겨나가가지고 깨끗하게 잘 씻었습니다. 이제 이거 접어서 화단도 올려서 만들잖아요. 말릴 거예요. 이거 말리고 가자. 일단 이 봉투 안에다 넣어야 되니까 제대로 말려서 가자. 어제 그냥 스티커 만들어서 아니 스티커랍니다. 손꽃 티치로 만들어서 회사에서 좀 잘라가지고 완성을 했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고 맨날 놀아주면 금요일에 제가 제일 피곤했는데 이번 달에 마감주가 진짜 월초랑 월말이 제일 힘들어서 저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밥 먹고 잠만 자고 엄마 생신이거든요. 근데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엄마한테 드리면 되는데 근데 너무 피곤해요 그냥. 그래서 오늘 딱 비닐 자체 줘봤고 머리카락 치우고 짜자잔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던 통에다 집어넣을게요. 발굴 키트 동굴랑 같이 이렇게 깨끗하죠? 깔끔하니 좋다. 그리고 반대 다른 거 섞을 그 도자캐기랑 수저캐기 두 개 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수저캐기 해갖고 도자캐기 소고기 많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 많네 얘다. 많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얘가 더 많았다. 그래서 일단 수저들을 꺼내서 잘 세탁해줄게요. 약간의 느낌. 근데 이게 여기다가 좀 더러워 보여도 넣고 똥물처럼 물을 했는데 이렇게 섞어주면 잘 떨어져요. 생각보다 이거 나름 괜찮아. 이거 다 치우면 이거 날려서 보관해줄게요. 화장 다 해야지. 맨날 밀어주니까 안 하게 돼. 굳이 이 바구니에다 왜 씻냐 보관하는데 화장실에 가면 또 지저분해지고 귀찮아지니까 한 번 이렇게 떨어내면 잘 돼요. 세척이 잘 돼요. 흙탕물로 좀 전화하고 있어. 발굴 키트가 재밌긴 한데 이게 좀 귀찮아. 문제가 조금 있어. 근데 저 꺾고 구하는 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소고물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슬라임처럼 만들어보고 싶은데 석고가 좀 굳어가지고 물에 녹이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뜨세 물을 닦아내세요. 뜨 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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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는 닦아줍시다. 이거만 씻어도 뭐 한 10분 넘게 지나갔는데 씻기는 되게 재미가 있어요. 내 손도 같이 씻겨놔.
되게 더러운 것 같아도 소금이랑 사이에서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약간 식탁물 넣고 먹는데 닦아내면 가루 뭉쳐진 것들도 닦아내야 되니까 이거 담가서 툭툭툭 문질러주면 덩어리 정도 그러면 여기 덩어리 정도는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살짝 갖다 놓으셨죠? 됐다. 그리고 키트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놔요. 이 부분 이 부분에 흙탕물이 많이 없어졌어. 좋은데? 얘를 꺼내고 남은 부분은 이 부분을 닦아내요. 나르잔 비닐이 깨끗해. 이렇게 해서 항상 내가 적어가지고 깨끗하게 적으면 좋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좋아 보이는 것 할게요. 그리고 아이고 잠시만요. 짠! 어제 회사에서 짠나는 거 회사에서 막 붙이고 있는 거 춘식이 바나나가 올리면 그 다음에 진짜 원생이 인형이 붙어있던 대사원생이 시나무로 그냥 코팅을 안 했어요. 비닐이 너무 약하더라. 커피우유 춘식 어떤 말이 있죠? 짱구 이렇게 키링 붙어있던 애들 짱귀여워. 서울 이런 거 써야되는 거 바나나 만들어봤는데 집에서라도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비닐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거 오래 시간 없을 것 같아. 자기 전에 하고 갈 거. 그리고 이 물은 아 콧물 나. 물은 어디다 치우냐 일단 좀 깨끗해졌어. 씻어내 그렇긴 한데 이 섞어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따로 이렇게 꿀통인데 섞어만 따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기다 버릴게요. 왜냐면 이걸 따로 버려도 되긴 해. 아무데나 막 버려도 되긴 하는데 아이 머리카락. 근데 얘가 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덩어리 집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서 좀 더러운데 처리는 섞어오는 쪽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갖다 버려줄게요. 이렇게 물 가득 찼어. 더러워. 이거 모아서 갖다 버리면 됩니다. 남은 섞어물은 여기 있는 물 떠서 재활용해서 버려도 되긴 하는데 지저분하니까. 사실 물로 닦아내는 것도 좋지만 아 콧물 나. 천이나 수건 닦아내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빨아야 되는 수건이니까. 아이고 틀림이 나. 어차피 닦아야 되는 수건. 엄마가 보면 등짝 스매싱이 날릴 것 같아. 수건으로 닦아내기. 물 사실 물로 한 번 더 이렇게 헹궈갖고 닦아야 깨끗해지는데 괜찮아요? 하면 되니까 뭐 부탁하면 돼. 괜찮아요. 흙탕물 같아. 흙탕물 모아놓은 것 같아요. 수건을 얼룩지고 있어. 불쌍한 수건. 오늘 엄마 생신이라 그래도 제가 케이크를 먹었거든요. 진짜 짱 맛있었어. 근데 엄마 거가 더 이상 손을 못 대니까 조금 슬프더라고. 항상 생크림 케이크 먹고 싶다. 얘는 치우고 물이 많으니까 이제 석고가 조금 녹을라네. 꼬셔지면 좋겠지. 꼬셔지면 나중에 갖다 버린대요. 그리고 친구입니다. 천천히가 케이블 커버거든요. 여기다가 닦아주면 방수가 잘 돼서 좋아요. 그리고 수건 치우고 먹은 젓가락이나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치워주고요. 여기에 다시 다 깨끗이 치웠으니까 디스제트 마음이 밝아도고 안 쓰는 빈대 비닐 이런 음식도 없는 비닐인데 닦아서 써야 돼요. 아니면 그냥 쓰면 안 돼. 더러워. 쓸데 습관 있어요. 그리고 안 쓰는 식기 사실 여기 있는 거 하다가 꺼내주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더러우니까
여기다가 아까 스티커 없는 건데 넣는다고 했죠? 안 뜨는 먹은데 나중에 조명 되는데 이 아이템 넣어주면 딱이겠죠? 그리고 치워줄게. 저거 쳐다가면 전이 왔어. 그리고 안 먹는 간장이나 이런 거 구워줄 거예요. 아, 오늘 인형 완성하고 스티커도 자르고 할 거 다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고 피곤해.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 주말에? 그리고 만든 공룡 너무 귀여워. 이빨이 이렇게 계속 턱 벌리니까 뜯어져 갖고 다시 붙였어요, 접착제로. 근데 좀 덜 굳었나 봐. 이 부분이 붙어버렸어. 약간 허술한데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요. 이게 턱을 벌리니까 툭 하고 찢어져서 약간 약하더라고. 한 두 번, 세 번 열다 놔뒀다 하니까 나중에 좀 더 무르면 갖고 놀 거예요. 귀엽죠? 이 방울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또 들어와. 이거 돌도 뭐가 치워야 되고 안 먹었다 안 먹었다 버려야 돼.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스크 정리는 완성.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애들은 빈틈없이 잘 치워놔서 아깝지가 않아서 자르기 쉬운데 이런 애들은 남는 공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 남는 공간 좀 만져. 짜투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손코팅을 하면서 느꼈어. 여기가 이런 모양 있는 부분인데 다 뜰 수 있는 애들이고 얘는 굳이 안 잘라내도 코팅이 되어 있는 애라 괜찮고. 그리고 얘도 보면은 남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좀 쟁여놓고 나중에 더 붙일 거 손코팅할 거 있으면은 여기다 꽂아놨다가 코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보면은 이런 애들 이제 빈틈없이 붙여서 잘라내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기 남는 부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더 치울 게 없고. 이 아이도 보면은 여기 남는 부분이 있긴 한데 되게 애매하게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은 30cm 다 돼서 얘네들도 좀 잘라낼게요. 스티커하고 되게 귀엽죠? 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붙인 겁니다. 완전 좋아. 구멍 뚫렸어. 접착제 붙었었나봐요. 짜르르르 양이 많이 있는데 산리오, 꾸루미오 이런 애들 오프오프 제일 좋아하는 아이랑 잘라놓은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그래도 꽤 많아. 이거는 뒷면을 코팅을 안 해도 이렇게 다 볼는데 앞면을 보면 되게 귀여워요. 코팅지를 아끼기에는 뒷면은 종이로 붙여서, 왜냐면 털 같은 걸로 붙이면 이렇게 붙거든요. 코팅되어 있어서 막 씌어지거나 누가 덮었을 때 이렇게 방수가 안 되거나 하는 건 덜했구나. 스티커로 만들었어. 다른 제 나름의 스티커. 돈이 없으니 코팅이라도 하겠다. 1,000원에 한 3,000원 정도 양으로 내가 1,000원 열정도 줬으니까 무작정인가? 300, 200원까지 정도 받을지 이렇게 완성. 아까 하느라니까 피곤해. 아까 그전에 약간 보관 좀 보관을 합시다. 오늘 주말에 토요일은 진짜 하는 게 거의 없네요. 먹고만 안 먹기만 하고. 근데도 피곤해. 영상 좀 올리고 오늘 찍어놨던 녹화분도 올리고 다음에 리뷰할 것도 따로 리뷰하겠습니다. 일요일에서나 토요일 새벽에 재밌게 놀까요? 원래 이런 날에 좀 열심히 할 거 해야 되는데 잠에 다 피곤해. 잠에 자도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제가. 아 그리고 가위를 잃어버려서 중간에 자르다 멈췄다가 한 한두 시간 뒤에 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인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귀찮아요. 피곤해. 그리고 텀블러 안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집에 가져왔어. 아까운 애플 쿠키. 부드러운 쿠키 속에 달콤한 사과잼. 맛있게 생겼죠? 저 처음 먹어보는데 할머니 댁에서 옛날에 비싸가지고 간 과자느낌? 옛날 과자느낌? 목 막히는 그 느낌? 근데 안에 잼이 있어서 사과잼 맛 알죠? 맛있는데? 맛있어. 좋아. 약간 내가 좋아하는 만주 느낌 나요. 반만주 맛. 사과잼 있어서 좀더 맛있고 달콤한. 난 만족스러워요. 맛있다. 좋은데? 한참 엄마 드릴 거예요. 생진 선물. 그리고 히트팩.
도라지청. 도라지청은 차. 이렇게 해서 드릴 겁니다. 좋아하시겠죠? 콜라, 그리고 초코송이. 초코송이, 과자먹기, 애국팡. 가위가 없어서 이빨로 뜯었더니 겁나 아파. 맛있게 냠냠. 주말에 먹기만 하는 것 같아. 저희 큰 오빠가 치킨을 사줬습니다. 웬일이래, 웬일이야. 경사네, 경사 났어. 너무 좋아. 프랑스에서 일단은 스스로 못하는데, 오늘 드디어 목욕을 합니다. 여하가, 가지자. 그리고, 촬영은 제가 전화한 지금 간다니까 7월 달에 도착해서 이번 달 제 차례인데 한참 건너 뛰었거든요. 아니, 그게 나 우리 대본택으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야긴 했는데, 뭔가 얻어올 먹는 느낌이라 좀 미안하고, 다음 달에는 제가 이번 달 사주니까 안 샀으면 좋겠는데, 나는 사라질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내 차례가 아닌데. 또 사야 되나? 돈이 두 배가 될 거 아니야? 좀 짜증나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는 내가 사라고 얘기하지 말라 했거든요. 우리 회사라니까. 제가 다음 달에 안 사고 내가 다음 달에 산 줄 아나? 듣고? 근데 난 또 재밌고 이번 달에 안 쓰려고 그랬는데 또 사게 된 거잖아. 아 근데 하긴 다음 달에 어차피 내가 살 돈이 딴 사람 사주니까 둘 다 산 거구나.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쨌든 근데 저는 어쩌면 진짜 재밌어가지고 또 얘기하면 되나? 한 달에 목욕하니까 되게 재밌는 거 같아.